안녕하세요. 브리지코리아입니다. 최근에 인수 거부를 했던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차량이 지금 다시 입고를 했어요. 캐리어로 탁송이 왔는데요. 제가 신차 검수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탁송이 도착하고 바로 실내로 들어와서 지금 신차 검수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신차 검수에서 신차 패키지까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최상급의 제품, 그리고 국내 전 세계에서 특허받은 제품들, 그런 최고의 제품들만을 취급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저희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인수 거부를 했고 지금 이게 두 번째 도착한 차량인데, 최초에 인수 거부했던 차량을 저희가 신차 검수를 하면서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영업사원분께서 뭐 이 정도면 그냥 타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수 거부를 한다고 하니까 인수 거부 하지 말고 가지고 가서 수정을 해서 주겠다, 이 부분도 좀 웃겼지만, 이 신차를 탁송하시는 캐리어 기사분이 완전 어이가 없는 게, 뭐라고 그랬지? 오빠, 이런 식으로 하면 차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차를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차를 안 주겠다. 거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차량을 출고장에서 이쪽으로 가져오기 전에, 캐리어 운전하시는 분께서 조금 검수를 좀 어느 정도만 해서 오셔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외관 같은 경우는. 근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가져와가지고 이 소비자께서는 차량을 뭐 1, 2천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차량이 옵션까지 하면 거의 5천만 원이에요. 상당히 큰 비용을 주고 사는, 어떻게 보면 이 재산인데, 문제가 있는 제품을 사고 싶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 캐리어 탁송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을 탁송했다가 만약에 인수 거부를 하게 되면 이 탁송 비용을 못 받고 다시 출고장에 갖다 줘야 된다고 그러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이중리를 안 하기 위해서는 조금 검수를 해서 오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저희처럼 신차 검수에서 신차 패키지 작업을 하는 이 매장들은 사실 인수 거부를 하게 되면 전혀 좋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차량도 신차 검수에서 패키지까지 작업을 하는데, 어떤 패키지냐면 지금 작업 내용이 썬팅, 그리고 언더코팅, 블랙박스, 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틀 걸립니다, 작업이. 그러면 이틀 작업을 하려면 저희가 예약을 잡잖아요. 그 예약을 이틀 동안을 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부스도 마련을 해야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하루 이틀 잡아놓은 시간을 다른 일이 없다면 놀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렇게 신차 검수 패키지 진행하는 이런 브랜드들은 인수 거부를 하면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소비자분께서는 문제가 있는 차량을 막 어거지로 인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탁송하시는 분이나 이 차량을 판매하시는 영업사원분들께서는 인수 거부를 하면은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수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 있는 차를 어거지로 인수하게끔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신차 검수는 약 한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최초에 실외부터 실내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신차 검수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체크하면서 검수를 하도록 할게요. 차주분께서 가장 염려하시던 부분이 인수 거부한 차량이 다시 수정돼서 오는 게 아니냐, 그 영업사원분이 수정해서 준다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좀 약간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는지 계속 저한테 몇 번의 전화가 와서 이 수정된 차가 오는 게 아니냐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 기존에
인수급했던 차량의 그 차량 넘버, 그 차대번호죠. 차대번호, 그리고 지금 이 도착한 이 차량, 이 차량의 차대번호를 보니까 일단 차대번호가 다른 차량이고요. 전혀 다른 차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근차근 검수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고객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협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차량들 이 품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충분히 문제 없는 차량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쉽습니다. 지금 검수하면서도 보니까 이런 그 엣지 부위들 이렇게 엣지 부위 상당히 좀 아쉽네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주유구 캡, 자, 이 부분 보시면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엣지 끝부분 살짝 보여요. 이렇게 자, 보닛 안쪽에도 보니까 도장면이 약간 예, 뭐 까진 건 아닌데 약간 곰팡이 핀 것처럼 이런 느낌들. 자, 이런 게 좀 아쉽고요. 테일 램프 아래쪽에 이 뒤 휀다 부분인데,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이 마감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번 두 번째 도착한 이 차량은 자, 외관에 도장이 까진 흔적은 없어요. 다행히도. 차주분께서는 뭐 단차 이런 건 허용이 된다. 근데 도장 까진 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도장면에 이 페인트가 까진 흔적은 아예 없습니다. 이 차량은 희한하게 인수 거부를 한번 했던 차량은 두 번째 와도 인수 거부, 세 번째 와도 인수 거부 이런 차량들이 많았거든요. 다행히 지금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이 차량은 두 번째에 도착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문제가 없는 차량이 도착을 했네요. 자, 사실 신차 검수를 하면서 이 도장면이 까진 그 문제점 말고는요 큰 문제점은 사실 없어요. 대부분이 다 도장 까짐이에요. 거의 10대면 9대가 도장이 뭐 까져서 온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수 거부가 되지 뭐 운행하는데 문제 문제점이 있다든지 사실 뭐 신차 검수하면서 운행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실내에 가죽이 뭐 까져 있다든지 찢어져 있다든지 뭐 마감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거의 다 실외에서 도장이 까진 문제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차량은 그 문제점은 없네요. 자, 지금 실내도 신차 검수를 다 끝냈는데 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고객님한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인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일단 언더코팅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언더코팅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차량을 띄우면 차량 하부에 오일에 혹시 누유는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하부에 간혹 가다가 이 볼트가 한두 개씩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뭐 간단한 거면은 저희가 볼트를 채워넣으면 되고 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차량 출고장으로 가서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부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한 후에 문제 없으면 바로 언더코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 신차 패키지 리스트를 보시면 1번에서 4번까지 있는데 자, 이 차량은 자, 2번으로 시공할 거예요. 2번. 썬팅 플러스 세라믹 언더코팅 그리고 PPF 생활보 패키지 5종. 거기에 코일 매트는 이제 서비스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1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지금 썬팅을 한 단계 높은 골드 제품으로 시공을 의뢰해 주셨고 그다음에 언더코팅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표를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그랜저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이제 한 단계 더 큰 사이즈의 SUV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금이 1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블랙박스까지 블랙박스도 시공을 하게 됐네요.
파인뷰 LS3000 블랙박스까지 해서 약 17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고요. 자, 브리즈 코리아는 이렇게 전국에 16개 지점에서 똑같이 신차 검수해서 신차 패키지 모든 제품을 동일하게 동일한 매뉴얼 그리고 퀄리티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그 비대면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신차를 구입하셔가지고요, 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이렇게 탁송을 넣어주시면 도착하자마자 신차 검수해서 원하시는 작업까지 한 번에 시공이 가능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마지막에 차량을 출고할 때 그때만 한번 오셔서 작업된 내용 체크하시고 차량을 출고해 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 비대면에 아주 적합한 작업이 바로 신차 패키지입니다. 브리즈 코리아는 전국에 현재 16군데 지점이 있고 통합번호 1688-2526 번호로 전화를 거셔가지고요, 문의, 상담, 예약까지 가능하신데 무료잖아요. 전화를 거시면 해당 멘트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점이 있다든지 또는 가까운 지역에 지점이 있으면 그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무료 전화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상담 문의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신차 패키지 그리고 신차 검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차량 언더코팅부터 썬팅 시공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